모든 인간은 자신의 의식에 상응하는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하루 겪은 일들을 통해 당신은 외부의 그 무엇이 당신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기겠지만 실은 당신의 의식이 만들어낸 물질 현상을 경험한 것입니다. 만약 주변에 저 사람은 왜 저런 식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걸까? 왜 저런 삶을 사는지 이해할 수 없어? 라는 의문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내면 깊이 잠재된 의식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모든 인간의 삶의 행태들은 대부분 현재의식보다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는 내면 깊이 잠재된 의식들이 현실에 강하게 반영됩니다. 그리고 내면 깊숙이 잠재된 의식들은 전생의 체험을 통해 스스로 만들어낸 해소되지 못한 지성작용의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 자신 내면에 깊숙이 잠재되어 있는 의식의 저장고에 무엇이 있는지 잘 모르고 그 의식이 현재의 삶의 현상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 또한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을 곁에서 지켜보는 사람은 더더욱이 힘들 수밖에 없지요. 저에게 전생 상담을 요청한 그녀 또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남편 때문에 상담을 의뢰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대한민국 최고의 학부를 졸업하고 부의 균등한 재분배를 통해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만의 경제학 이론으로 논문을 쓴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경제학 이론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이상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뜻이 현실화될 수만 있다면 가난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은 없겠지요. 그런데 그의 생각은 현실에 적용 불가능한 이론에 불과했고 주변 사람들은 그를 허황된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여깁니다. 현실과 조화롭지 못한 남편의 더 어이없는 행동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거나 아니면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도와준다고 합니다. 반면 집에는 생활비를 가져오지 않아 교사였던 그녀의 월급으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가정과 자식들을 돌보지 않고 밖으로 돌면서 세상을 구하겠다는 남편을 자신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그녀는 남편이 도대체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알고 싶다고 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현재 그의 상태와 연관된 전생을 통해 그의 의식을 영안으로 들여다보니 그의 과거의 모습 또한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는 전생에도 결혼을 하고 자식이 있었지만 자신의 깨달음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수행자처럼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가정을 돌보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깨달음으로 세상을 구하겠다는 마음뿐입니다. 그런데 뜬 구름 잡는 듯한 그의 가르침을 듣던 제자들은 하나둘씩 그의 곁을 떠나고 가족들에게도 버림받아 쓸쓸히 홀로 노년을 보냅니다. 전생의 삶을 통해 그가 지녔던 의식들은 그가 죽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죽음과 동시에 고스란히 혼에 저장되어 있다가 또 다른 생을 선택하게 되면 바뀐 육체를 통해 그 의식의 진동이 전생과 비슷한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만약 그가 죽기 전 가정에 충실하지 못했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가족들에게 가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가졌다면 지금의 삶은 달랐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죽기 전까지
자신의 가르침을 세상에 제대로 펼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아쉬움과 미련이 그가 지금의 현실을 또 다시 외면한 채 이상을 쫓는 삶을 되풀이하게 만듭니다. 전생부터 이번 생까지 그가 놓치고 간과한 것은 그래서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삶이 결코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평범한 현실을 충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세상과 조화로운 삶의 중요함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과 가치를 성취하고 싶다면 평범한 현실의 삶 속에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삶에서 행복하고 싶다면 비록 지금의 현실이 만족스럽지 않아도 성실하게 살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세요. 성공하고 싶다면 작고 사소한 일에도 충실한지 자신을 되돌아보세요. 그리고 당신 안에 신성이 주는 지혜와 힘이 있다는 것을 믿어보세요. 그리고 그 신성의 지혜와 힘을 주심에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 믿음에 의해 당신은 삶에서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